자, 포인트 29번은 사진 재료 일반입니다. 자, 우리 사진 여러분들 요즘 거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자, 사진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면 필름이 필요하시고, 필름을 촬영을 한 다음에 인화하고 현상하고 그거에 따른 재료, 종류, 특성, 용도가 있을 텐데 그걸 각각 우리 공부하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이걸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안 되니까 그냥 공부를 하면서 그냥 단어만이라도 알아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름의 구조 및 형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필름. 자,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예전 방식, 클래식한 방식으로 좀 돌아가서 레트로라고 하죠. 레트로 느낌이 나게끔 필름 카메라를 다시 쓰시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의 구조 및 형태에서 필름은 사진을 찍는 데 쓰이는 얇고 투명한 관광 재료죠. 그래서 필름에 보면 관광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햇빛을 받으면 확 타버려서 다시 사진을 못 찍게 되는데, 그런 관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 얇고 투명한 재료를 우리는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필름의 구조를 보면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흑백 필름은 보호막층, 유제층, 하도층, 필름 베이스, 할레이션 방지층으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컬러 필름은 보호막층, 청감 유제층, 황색 필터층, 녹감 유제층, 적감 유제층, 중간층, 할레이션 방지층, 필름 베이스. 컬러니까 색감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제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흑백과 컬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 필름의 형태를 보면 롤 필름과 시트 필름.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아날로그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필름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롤 필름을 쓰는 형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구조.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띵띵띵띵 구멍 뚫린 거. 자, 요게 이렇게 롤 필름인데, 일반 카메라인데, 시트 필름 같은 거는 중형 카메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옛날 사진관 가면은 한컷 찍고 아저씨가 이렇게 필름 딱 꺼내고 다시 필름 집어넣고 이렇게 찍었던 거. 그걸 시트 필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중형 카메라 이상, 상업용, 전문용으로 쓸때 쓰는 걸컷 필름, 뭐 낮장으로 되어 있는 시트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필름의 성질을 보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감광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광도. DSLR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요즘 핸드폰에서도 이 감광도가 표시되어 있는 핸드폰 카메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한번 유심히 아마 보시면 감광에 대한 부분들을 ISO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광 재료인 필름 등이 일정한 빛에 반응하는 속도, 빛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요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요거를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낮에는 빛이 많으니까 얘가 쉽게 빛을 받아들여서 상을 잘 인식하고 맺게끔 만들겠죠. 근데 밤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몇년 동안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좀 낮은 사양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와 좋은 사양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와 보면 낮에 찍는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밤에 찍는 사진을 찍어 보면 밤에 찍었는데 어떤 카메라는 사진이 잘 나오고 어떤 카메라는 되게 막 망점이라고 그래서 화소가 이렇게 깨지는 픽셀이 막 깨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중간 톤이 잘안 오는 경우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필름의 감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카메라라면은 무조건 필름 카메라로 한다면 무조건 그냥 필름을 쓰는 게 아니라 야간용으로 찍을 사진 필름이 따로 있고 낮에 사진 찍을 필름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도의 차이를 보고선 필름을 바꿔서 사진을 찍었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저감도와 고감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중감도 뭐100뭐200요 정도 뭐100 일반적으로 iOS 100을 기준으로 둔다고 본다면 일반 촬영용 일반 일상적인 사진 찍을 때 그때는 중감도 iOS 100 정도를 놓고선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감도 같은 경우는 iOS 25 미립자가 이렇게 또 미립자로 되어 있는 상태. 이거 정밀 사진, 콘트라스트가 낮은 피사체, 대형 확대 인화용 이런 사진들 찍을 때 많이 쓰고요. 초고감도 ISO 3200 같은 경우 이거는 어두운 실내 사진 찍을 때. 자, 이런 거 찍을 때 어두울 때는 ISO를 좀 높은 걸로 해야지 사진이 잘 찍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두운 거 내가 야간 촬영을 나간다 그럴 때는 iOS를 높은 거를 놓고서 뭐 보통 1000 이상 그런 거를 놓고선 사진 촬영을 나가야지만 야간 촬영을 했다 이거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 대신 어떨까 야간 촬영을 찍을 수 있긴 하지만 입자 자체가 약간 거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확대하면은 이미지가 약간 깨질 수 있는 거. 그 대신 저감도의 카메라는 빛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확대하면 입자가 되게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사진이 되게 선명할 수 있다는 거. 장단점이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서 감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네, 감색성. 감광 재료가 빛에 대해 색을 느끼는 범위를 감색성이라고 그러고요. 입상성. 필름의 유재 안에 입자가 얼마나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입상성. 해상성은 촬영되는 피사체를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능력을 해상력. 관용도는 촬영 시 노출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범위를 관용도. 컨트라스트. 색의 대비로 피사체의 밝고 어두운 명암 차이를 나타내는 건 컨트라스트 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콘트라스트 같은 거는 흑백 사진일 때 특히나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콘트라스트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필름의 종류 및 특성, 현상 처리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 내형 발생 필름과 외형 발생 필름, 현상 처리에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화상에 따른 분류에서는 컬러 네가티브 필름과 컬러 포지티브 필름, 우리 대부분 이렇게 반대되는 필름 과정을 거치죠. 네가티브 필름과 포지티브 필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 폴라로이드 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 한 매마다 처리제와 인화지로 되어 있어서 현상과 인화 과정이 따로 필요 없고, 바로 촬영하면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폴라로이드 필름입니다. 자, 인화 및 현상 재료의 종류, 특성, 용도를 좀 살펴볼까요? 자, 현상 과정. 자, 이거 현상 과정이나 인화 과정의 순서도 시험에 간혹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순서, 프로세스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필름 등에 형성된 미세한 잔상을 흑화, 은화상이나 컬러로 환원시키는 화학 처리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요 과정,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과정을 거친다.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이에요. 필름을 이제 화학 처리를 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제 상을 담는 과정은 인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노광, 빛을 이제 쬐이는 노광, 현상, 중간 정지 및 정착 과정, 이제 수색, 이제 물에다가 씻는 그 과정과 건조하는 과정, 이제 수정 과정. 그게 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들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디자인과에서는 사진학이 기본으로 있어서 이 과정을 직접 암실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진 인화하거나 현상할 때는 암실에서 작업하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확 열면은 중간 필름도 다 날리고 인화도 다 날리고 했던 추억이 있네요. 이거 직접 해보면 아 현상 정지 정착 수세 건조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거 해보면서
내가 현상 과정을 어떻게 해서 건조를 하고 노광 현상, 중간 정지, 정착, 수세, 건조, 수정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직접 실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이 과정들이 순서대로 어떤 순서를 거치느냐,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묻는 문제가 꼭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현상 과정과 인화 과정 각각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